말은 길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 아, 지수 로그 함수 문제구나. 9번 문제. 지수 로그 함수구나. 그죠? 됐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 그래프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y는 2의 x-2의 역함수를 찾자. 그러면 x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y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바꿔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y-2는 뭐가 됩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다. 따라서 y는 2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이게 gx죠. 네.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아니군요. 평행이동한 다음에 gx가 되는 거니까 이게 gx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을 평행이동시켜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요걸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평행이동시킵시다. y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그 다음 2 플러스 로그, 자, 1을 밑으로 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됐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y equal gx의 그래프가 찾아진 겁니다. y equal gx. 자, y equal gx니까 y는 2 플러스 a plus 2 플러스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2가 바로 g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x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gx가 찾아졌죠. 자, 두 함수 gx, fx의 그래프가 fx, gx의 그래프가 직선 y equal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gx 찾았고요. fx가 있는데, 요게 fx인데 둘 다 뭐하고 만난다? y equal 1과 만난다고 했어요. y equal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즉 y좌표가 1인 점을 이거 알려준 거고, 그렇죠?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 equal 1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a가 있는데 그 a, b가 있는데 a, b의 중점의 좌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fx하고 1과 만나는 것, 즉 2의 x-2제곱이 1이다라면 예,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거니까 x-2가 0이 돼서 x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a좌표는 바로 2,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좌표는 2,1이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제 b인데 b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a, b의 중점의 좌표가 8,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a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다 라고 두고 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x값을 찾으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점이 8,1이다.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2가, 자, 2항에 주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x 플러스 2가 그럼 뭐가 돼요? 예, 로그 정의, 지수의 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는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플러스처럼 보이네요.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다라는 거죠. 예, x 플러스 2는 진수는 2에 밑은 밑으로 가야 되죠.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아, 따라서 예, b라는 것의 좌표 x 좌표는 2에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2가 이항되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졌고 y 좌표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좌표를 찾아냈고 a, b의 중점의 좌표 뭐 m이라고 한다면 그게 8,1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중점의 좌표는, 자, 요거는 y좌표는 당연히 같겠죠. y가 이렇게 있는데 적당히 뭐 여기가 a인지 여기가 b인지 중점의 좌표 요 m이, 요 a, b의 중점의 좌표가 m이 8,1이다 라고 했으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이거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8이다 라는 거예요. 즉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8이다. 이거예요. 끝났죠. 뭐 이렇게 소거되고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2 8에 16, 즉 2의 4제곱이다.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네요. a는 2항해 주고 2항해 오면 마이너스 5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9번은 그렇게 해서 9번은 마이너스 5, 4번이 답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한번 되짚어 봅시다.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그래서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찾고요. 역함수 그래프를 찾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y축 방향으로 예, a만큼 오고 그러면 그게 gx의 그래프가 된다. 그런데 예,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y=1과 만난다. 그러니까 예, y가 1이라는 거예요. 즉, 이 값 자체, 즉, 이게 예,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x를 찾아서 a하고 b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a 좌표 찾고 b의 좌표 찾아서 예, 중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8,1이라고 했으니까 y쪽으로는 높이의 변화가 없죠. y equal 1과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x좌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8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계산이죠. 계산이네요. 그렇죠? 예, 지수와 로그의 정의에 관한 예, 계산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을 넘어서 이제 10번으로